내 손을 잡으면 안 돼. 인정해야 돼. 진짜. 와! 수수. 아, 이거 하나. 소스 마늘. 소스 마늘. 우와. 마늘로 마늘. 와. 야, 깜짝이야. 하지 마라. 야, 그거. 야, 이거 막 딱 찾으려고 가면 없는데 뭔가 딴 거 하려고. 와. 야구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구인. 오. 잇몸으로 가네. 이 턱이, 오. 턱 근육이 장난이 아니야. 와. 와, 끝까지 안 놓네. 오. 잇몸으로 가네. 예, 근데 이게 나무 위로 진짜 운 좋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라 올라갔는데, 건너편으로 건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리 잡고, 다음 나무로 건너서, 와, 이게 야구인. 오! 여기가 만족이야. 딱 그 악어가 좀 느낌이야. 생각보다 괜찮아. 진짜 딱딱하다. 근데 너무 숨 쉰다. 생각보다 괜찮아. 이 가죽으로 지갑. 괜찮지? 왜? 아니야? 숨 쉰. 이곳 캐리비안의 각 섬마다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야생 이구아나들. 현지인들에겐 매우 친숙한 동물이라는데요. 과연 이곳 사람들은 야생 이구아나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듯이 여기 현지인들이 특식으로 드신다고 하는데. 아, 특식이요?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어떻게 드시는지. Well, what I take out the head, so all the blood come out, and then you have to hang it. 피를 뺀다. You have to hang it. You have to cut it and take out the skin. How you usually eat this? Like iguana, like you fry it, you roast it, or? Well. Like roasted. 튀겨 먹기도 하고. You could barbecue there, like there in the fire. You could. 이 불에다가 바베큐 이렇게 구우시면. 맛있냐고 좀. You ever tasted before? Lot of people, yes. And how it is? Tastes like the chicken. 치킨 맛.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이구아나 고기 수출 산업이 있을 정도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보편화된 이구아나 요리. 미네랄과 칼슘, 단백질 등 영양분이 풍부해서 스튜나 타코, 바베큐 등의 요리로 즐겨 먹는데요. 병만족 오늘 뜻하지 않게 특별한 중남미 음식을 먹게 되었네요. 여기 뒤에는 없는 거지? 이게 다 내장인 거지? This all the ancestors, no more meat back there? No, only at the back. Okay. 여기 와보니까 직접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주는구나라는 느낌 느끼게 되는 거죠. 솔직히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의 사람은 손질하기 싫어할 거예요. 닿는 느낌 자체도 싫고 뒤져도 싫고. The tail got CME? Yeah, I've been there. 자, 잡을 수 있어. 자, 잡을 수 있어. 아니, 이거는 네 죽은 거니까. 그냥 고기야, 이건. 가자, 여자가. 응? 나도. 손질했고요. 지금 안 보고 있잖아. 파이팅! 여정아! 야, 이거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자. 그냥 닭. 그냥 닭. 그냥 고기야. 뭐 장갑 같은 거 안 끼워, 나. 아이고. 끊어. 근데 진짜 힘들어. 이분 나는 그거를 배를 막 가르고 이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구아나 먹을 때 오빠들 일부러 잘 안 깨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맛있어.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좀 움직이는 거 같은데? 뭐야, 개인기야? 뭐 한 거야 지금? 저 뒤에 있지 말고 앞에서 봐. 갑자기 춤춘 거 같아요. 형 뒤에서 누가 보고 있죠? 뭐 한 거야? 갑자기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왜 움직이는 거 같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다. 근데 원래 좀 마인드의 차이인 거 같더라고요. 어차피 먹을 거고 그리고 이 지역 분들도 그런 것들을 즐겨서 드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특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건 고기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고기다.